임박한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쓰는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바로 후서를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 달 되지 않아서 이들이 이 두 번째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를 누가 쓰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1절에 보니까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실루아노는 신라죠. 이제 바울이 데리고 간. 근데 어디에서는 뭐 신라라 그러고 어디에서는 실루아노라 그러느냐? 우리가 보통 어제 그 신약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그 당시 로마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선 예수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신약성경적이에요. 지저스보다. 실루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안에서는 실라 이렇게 불려졌지만 로마 문화에서는 실루아노 이렇게 됩니다. 바울도 뭐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었다 이런 말은 히브리 지역 안에서는 사울로, 그다음에 로마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파울로스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당황해하지 말고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이 동역자들이 다시 한번 왜 이 편지를 쓸까요? 이들은 먼저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볼 때 이게 깊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평강을 원해요. 그러나 뭐가 먼저 나옵니까? 은혜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성도들 간에도 평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관계를 풀어보려고 해보세요. 뻑뻑합니다.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 마냥 뻑뻑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나오고 결과로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 은혜가 먼저 있고 평강을 누리고 또 은혜가 또 흩어져 나가서 악한 것들을 다 질서 있게 하는 이런 선순환을 바울이 인사에 포함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시 한번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은혜 때문에 평강을 하나님과 또 사람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썼느냐. 3절 보세요. 이들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인사 다음에 이들 때문에 하는 감사도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께 찬양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내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너희들 소식 들으니까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니? 이런 거죠.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같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지금 이제 그리스 지방이라 그랬죠. 그때는 마게도냐라고 불렸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로마 변방이긴 하지만은 한 지역의 수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으며 사람이 모인 만큼 얼마나 타락할 만한 것들이 또 많이 있었겠어요. 로마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유흥문화니까요. 그 가운데에서 한 줌밖에 안 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는데 얼마나 그 믿음이 예쁘게 잘 자라고 또 부족한 만큼 서로를 돕고 연보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4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살짝 언급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의 여러 교회라 함은 지금 바울은 기본적으로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키워드가 4절에 나와요. 박해, 환란, 인내, 믿음. 박해와 환란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켰고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꽃을 피웠다. 한마디로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겠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누구였을까요? 대부분 노예들.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또 여인들, 종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이 박해 중에도. 여러분 그들이 주의 날에 이제 모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종들은 자기 시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시간을 만들려면은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단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군인들은 여러분 군인 대한민국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은 남자들만 모인 세계이기 때문에 험하고 음란패설이 있고 보다 더 원초적이고 이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군인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훈련을 받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 또 뭐 자대에 가서도 계속 뭔가 훈련을 받거나 뭐 작업을 하거나 잠깐 이렇게 10분씩 쉬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10분씩 쉴 때 뭐 하겠어요? 담배 피면서 음담패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군인들도 봉급을 받아요.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그때 함께 주는 것이 이게 담배를 줍니다. 과거로. 그 담배를 이제 원래 안 피는 사람은 돈으로 줘야 되는데 작은 부대에서는 제가 근무했던 데서는 그냥 귀찮다고 다 줍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 담배를 선임들한테 다 나눠주죠. 그러니까 그 10분을 담배 안 피고 음담패설 안 하면서 함께 어울리되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아주 이 줄 위를 걷는 아주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은 안 그랬겠어요? 그들도 그랬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고난 얘기하다가 심판의 표라니. 이것은 성도들아 너희들이 의인으로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이것은 지금 악인들이 잘 대우를 받고 형통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것이 역전될 것임을 알려주는 표다. 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3편 어려울 때마다 시편 13편을 꼭 읽어보십시오.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우리 의인의 자식들은 왜 이렇게 유리걸식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근데 언제 해결을 받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해결을 받다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당신들이 지금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은 지금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상을 얻게 함이요. 지금 악인들은 상을 받고 잘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은 상 받은 것만큼 믿음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표라는 얘기예요. 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무엇이? 지금 고난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상당히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신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위에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어디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고 믿음을 조금만 꺾으면 더 많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바보탱이처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그 나라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신자로서 손해를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눈을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뜨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난 지금 고난받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구나가 아니라 눈을 크게 떠서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구나. 눈을, 해석의 눈을 확 바꿔주는 것이죠. 해석의 눈을. 여러분, 해석이 얼마나 중요해요. 통일교에 성경과 같은 원리 강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통일교 외국 신학생들이에요. 통일교를 믿는 외국의 신학생들은 원리 강론을 읽기 위해서 우리말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말이 쉬운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리 강론을 읽기 위해서 우리말을 공부하는 외국인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것을 믿는 것도 불쌍한데. 여러분들 원리 강론을 보시면은요, 얼마나 성경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 자체로만 은혜 받겠어요. 원리 강론에는요, 우리가 지금 66권 받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무수히 아주 끝없이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단이에요? 해석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석에.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단들은요,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줄줄줄줄줄 깨가지고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데 성경을 이용해서 잘못된 것으로 인도해 가요. 왜 그래요?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요? 성도들이 주님 위에 받는 고난은 그 나라를 위한 것이다. 바른 해석을 주어요. 그러나 잘못된 해석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님께서 사생아가 아니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당신들이 받는 고난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겁이나 주어가지고. 예전에 뭐 성령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홀리스피릿 뭐 이런 글을 쓴 미국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미국인 중에 베니 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TV 광고를 통해서 자기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겁이나 주고 고쳐주는 척하면서 수많은 돈을 횡령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아무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경이 나와도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을 줘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교처럼 뭔가 공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아, 제가 이제 문건희 선교사님 이제 청년들은 내년 1월에 청년들끼리 비전 트립을 문 선교사님한테 한번 가려고 합니다. 아, 이게 필리핀에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있고 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참 저는 그분이 좋아요. 이렇게 넉넉하고 또 선배님이시고. 그분이 어쩌다가 그렇게 그 필리핀에 있는 작은 도시에 가게 됐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캐치하게 된 것이죠. 제가 문성현 선생님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도량이 있고 재능이 많으니까 아이, 문성현 선생님 같은 분이 국내에서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영광, 그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를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돌리게 하고 주께 찬양도 돌리게 하고 이게 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란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을지 몰라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저 하늘에서 용서하노라. 용서하노라. 내가 얘기했으니까 용서하노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인류를 그렇게 죄 없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고난이란 방법을 통해서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여야만 돼요? 왜? 근데 십자가 고난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왜 잘 배우고 똑똑한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천시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광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잘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10대 때 농구 붐이 막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농구를 잘 못했어요. 제가 볼을 딱 갖고 있으면은요, 애들이 야 쟤는 농구 잘 못하니까 막지 마. 아무도 제 공을 안 뺐어요. 왜 그렇습니까? 골을 넣을 확률이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안 뺐어요. 그러나 골을 잘 넣고 슛을 잘 쏘는 선수일수록 주변에 수비가 많이 붙겠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보십시오. 이미 잘 알고 있는 스트라이커가 딱 공을 잡으면 수비수들이 막 붙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고 할 때 마귀가 붙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연장을 통해서 그를 더 성숙시키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늘 행복하고 무슨 간증처럼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슨 왕자와 공주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간증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시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성숙시키시고, 또한 마귀도 그의 성장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항상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방식으로 설득되는 존재가 아님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눈과 가슴을 이렇게 하늘로 올리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진 죽게 되었고, 다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냈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환난은 죽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은 2012년 8월 17일이에요. 우리가 이틀 전에 광복절을 맞았는데 1945년 8월 17일에 바로 이날에 평양에 있는 17명의 추록 성도들이 이제 출소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안희숙 여사도 있습니다. 17명의 추록 성도들, 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그러나 그 17명 때문에 한국 교회는 신사 참배와 동방 요배의 우상 숭배를 걷어내고 조금씩 정화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에 헐버트 선교사를 초청했습니다. 요즘 요즘 그 아리랑을 중국에서 무형 문화재로 확 그냥 삼아버려가지고, 일본은 독도를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죠?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재도 빼앗으려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외국인이 이렇게 나온 거 보셨어요? 그 사람이 헐버트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꿈도 못 꾸고 있는데 대한민국 아리랑이 좋은 줄 알고 아리랑을 악보로 그려준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가 헐버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87세가 됐어요. 1945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제 추방됐거든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때 고종이 좀 우리나라 이렇게 일본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으니 좀 도와주시오. 밀사로 파견됐는데 잡혀가지고 미국에 강제 송환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고마워서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때 헐버트 선교사의 아내가 암으로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못 오다가 1949년 8월 15일에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리고 외국의 손님을 광복절 손님으로 이렇게 초청하면은 최소한 교통표는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 초청했는데 여행사도 없는 거예요. 뭐 다 뺏긴 상태였으니까. 그 87세의 노인이 미국 군함 타고 그냥 알아서 온 것입니다. 오자마자 청량리 위생병원 가서 곧바로 이제 죽음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과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도왔던 영국, 우리나라의 군사를 보내주었던 터키와 또 필리핀,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알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도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길어졌는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나라를 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만 보는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 크고 넓게 보아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그 나라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성도에게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환난과 박해, 참으로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